본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보안 기업이죠. 노드VPN의 제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트9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차세대 주력 판매 기기가 될 애플 글라스에 대해서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왜 애플이 AR/VR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애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미국 쿠퍼티노 본사에서는 스마트폰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스마트 글라스에 관한 본격적인 개발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2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최고 책임자인 댄 리시오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리더로 AB 테크놀로지에서 CTO, Dolby Labs에서 기술 최고 책임자를 역임한 마이크 록웰을 스카우트합니다. 이후 마이크는 이 비밀 프로젝트를 애플의 비밀 연구소라고 불리우는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그룹에서 약 1,000명의 연구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애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밀 연구소라고 불리는 이 TDG는 1986년 애플에서 시판용 제품 이외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초기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ATG 설립 초기 10월 제록스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 연구원 출신인 레리 테슬러가 이 연구소를 이끌었습니다. 레리 테슬러는 우리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전국민, 아니 지구상에서 컴퓨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축키,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만든 사람으로 컴퓨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기 레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ATG는 주요 연구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음성인식, 교육기술, AI, 네트워킹, 정보 액세스, 협업 컴퓨팅, 컴퓨터 그래픽 언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ATG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360도 VR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의 핵심 토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바로 퀵타임, QuickTime VR, 3D 메타파일 그래픽 형식,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탄생했는데 구글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글 스트릿 뷰도 이 핵심 연구의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TG는 1997년 스티브 잡스가 돌아오고는 그룹이 폐쇄되었습니다. 초기 연구 성과와는 달리 스티브가 돌아왔을 때는 리더십의 부재로 연구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에듀케이션 리서치 그룹, 애플 리서치 랩스로 불리우다 최근에는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써니베일 비즈니스 파크에 자리를 잡고 애플 무인자동차, AR, VR 등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애플은 아이폰5를 발표하고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액면 분할 전인 애플의 주가는 $700에 육박하였지만 14일 만에 10%의 하락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월가에서 2014년 이후 애플을 비롯한 모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의 대안으로 AR, VR 관련 회사들이 시제품을 출시하고 있었고 미래 시장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대 파트너이자 경쟁사인 구글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구글 I/O 2012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애플로서는 준비하되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TDG를 통해서 핵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AR 글래스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5G 수준의 통신 속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년 구글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자에 한해서 $1,500에 공급하였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를 비롯해서 배터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구글은 2017년 산업용 버전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만 출시를 하였습니다. TDG의 수장인 마이크 록웰은 2015년부터 애플 VR, AR의 최고 팀원들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나사 출신의 제프를 비롯해서 기존 iOS, macOS를 연구하던 연구원들까지 세계 최고의 VR, AR팀을 1,000명 구성하였고 지금도 업계 최고 대우로 초봉 1억 5천만 원에 5억 원까지 엔지니어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매년 인수해왔습니다. 2015년 얼굴 인식 기술의 페이스시프트 AR 소프트 기술을 보유한 독일계 기업 메타이오를 비롯해서 매년 한두 곳의 기업을 인수하였고 올해 5월에는 CNN, NBA, 나스카 등 뉴스, 스포츠, 음악 등을 VR로
방송하는 NextVR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핵심 연구진으로 처음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명칭은 T2-88이었습니다. T2-88은 초기 개발에 있어서 2014년 페이스북이 2조 2천억 원에 인수한 Oculus VR사의 제품과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T2-88의 시제품은 웨어러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픽 처리 성능과 시네마틱 사운드가 제공되어서 사용해본 사람들은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사용자 경험을 바랬습니다. 스마트 글라스에 AK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다수의 견해가 있었고, 실제로 애플은 AK가 스마트 글라스에 적용되길 원하고 있다는 루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능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발열에 관한 문제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맥미니와 같은 고정식 허브에 무선 데더링이 연결되도록 고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전격 중지됩니다. 영상 제작에 협찬해주신 협찬사로부터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리버풀 구단의 사이버 시큐리티 공식 파트너이자 유튜브에서는 탑클래스 채널만 협업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고의 VPN, 노드 VPN은 전 세계 60여 개국 5,500개의 최대 서버를 보유하고 속도, 서버 안정성, 고객 서비스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북미 넷플릭스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으며, 모바일 폰 접속 앱과 맥북, 윈도우 PC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앱까지 제공해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 VPN에서는 루트9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7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제 시 쿠폰 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아래 추가 정보란에 자동 링크를 사용하시면 정상 가격의 70% 할인된 금액인 월 3달러 49센트의 최고급 VPN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추가로 1개월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있어서 노드 VPN 서비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VPN 서비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2-88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인물은 바로 조니 아이브입니다. 조니 아이브 평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애플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심플함이 없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출신들로만 구성된 마이크의 팀은 아무래도 기술의 성과와 결과물에만 몰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정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조니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한 또 한 사람은 바로 팀쿡이었습니다. 팀쿡도 보다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사용자가 실제 환경을 인식해서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이후 T2-88의 개발은 투트랙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이어서 AR, VR이 모두 가능한 고성능의 N301과 AR 기능만 탑재되지만 보다 가볍고 심플한 N421으로 나뉘어서 개발되었습니다. N301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헤드마운트에 아이폰을 연동해서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지도, 문자, 메시지, 인터넷이 가능하며 컨트롤 방식은 시리가 주요 컨트롤러이지만 별도의 리모컨이 제공되며 또한 라이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내의 물체와 장애물을 매핑하고 헤드셋 내에서 디지털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301은 전용 앱스토어도 갖고 있는데 게임과 교육용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421은 헤드셋의 개념의 디자인이 아니라 안경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 내비게이션, 알림, 메시지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역시 시리가 주요 컨트롤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기에는 N301에 비해서 단순하지만 기술적인 실현에 있어서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421은 AR 기술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출시되어 있는 AR 기기들로만 보면 애플은 4에서 5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는 출시와 함께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이미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전문 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생겼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하지만 애플의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애플이 AR과 스마트 글래스에 관한 로드맵을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2020년은 상징적인 해입니다. 채널 초기부터 말씀드려왔지만 2020년은 5G가 실제로 보급되고 좀 쓸만해지는 태동기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4G의 속도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는 충분하고 넘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G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빠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한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글래스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발판이라는 점입니다.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와 아이패드 프로의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AR
개발 경험과 이를 일상에 이용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앱 클립과 AR 맵을 통해서 인근 로컬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앱 클립으로 결제하는 생활 등을 통해서 결국 AR을 뗄래야 뗄 수 없게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체인저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이폰보다 편리하고 강력한 애플 글라스는 애플 스토어에 끝도 없는 줄을 서게 만들어 주었던 아이폰의 명성을 잇는 차세대 기기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애플의 스마트 글라스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루머들도 많이 나왔는데 2020년 올해 가을 10월에 팀쿡이 원모어씽으로 소개하게 되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애플 스마트 글라스 최고 책임자 마이크는 예상 출시 일정에 관해서 2021년 발표가 되고 22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는데요. 만일 출시가 된다면 출시될 제품은 N301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블룸버그의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 루머로 499달러로 출시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플 QR코드인 앱 클립을 인식해서 결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을 출시될 에어팟의 충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는 올해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가을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종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플은 이미 몇몇 주에서 애플 스토어를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내년 7월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애플의 가을 추수 행사는 WWDC 2020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 글라스와 가장 연관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지도와 내비게이션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져야 더욱더 가치가 높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애플 실리콘 기반 기기들을 비롯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에 스마트 글라스는 내년에 보여줘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을 출시가 예정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